비즈니스를 위한 고객의 확실한 동반자 최만섭 CPA, 회사 설립 회계 사무 감사 대행 주류 면허는 물론 신규 비즈니스 창업도 최만섭 CPA. 당신이 비즈니스 성공을 원하신다면 실력 있는 회계사 최만섭 CPA를 찾아주세요. 비즈니스의 성공은 회계 관리가 기본. 최만섭 CPA가 확실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972-446-8300, 972-446-8300. 최고의 실력으로 성공 비즈니스를 책임지는 최만섭 CPA는 캐롤톤 H마트 옆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영상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플레이누 경찰은 자동차 도난 전문 조직인 펠로닐 레인 갱으로 의심되는 3명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플레이누 테니스 센터에서 용의자 중 한 명을 추격 끝에 체포했으며 이들이 이용했던 차량 안에서는 도난당한 물건들이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펠로닐 레인 갱의 조직원들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인디애나, 펜실베니아 등 다른 타주에서도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북텍사스에서는 이들 외에도 다른 조직원들이 루이스빌, 그랩바인, 그리고 프리스코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차 안에 놓여있는 지갑 등을 주된 표적으로 삼고 또한 훔친 지갑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분도 도용한다고 전했습니다. 플레이누 경찰은 지갑과 같은 귀중품은 절대로 차에 두지 말 것과 두고 내릴 시에는 트렁크와 같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권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부시 전 대통령이 탑승한 걸프스트림 4 제트기가 15일 오후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을 이륙해 달라스로 향하던 중 조종석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조종사의 보고에 따라 켄터키주 루이빌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조사 결과 비행기에서 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홀리베이커 FAA 대변인은 부시 전 대통령의 전용기는 무사히 루이빌 공항에 착륙해 잠시 머물렀으며 부시 전 대통령은 16일 오전 달라스 러브필드 공항에 착륙해 안전하게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임 후 달라스로 낙향한 부시 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에서 명예회장으로 있는 교육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플레이누 경찰은 자살로 판정되는 20대 여성과 4세 아이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아파트에서 한 여성과 아이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권총과 총상을 입고 숨져있는 이들 모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다양한 방면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20대 여성이 자신의 아들을 총으로 쏜 후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콜린 카운티 검시관은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은 피해자의 친인척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신을 경찰이 보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5일 폴트호스에서 다중 추돌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테런 카운티 보안관에 따르면 이날 11시 50분경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4명이 사망한 후였습니다. 테런 카운티 보안관은 현장에서 음주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으나 어떤 차량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은 픽업 트럭을 포함한 3대의 차량이 모두 파손됐으며 목격자에 따르면 차량 한 대가 배수로에 빠져 한 모녀가 차를 세워 이들을 도와주던 중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테런 카운티 보안관은 이 사고의 구체적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영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